나랑 호병이랑 남준 형이랑 저쪽 가자, 관아. 오케이, 그럼 나오기. 나랑 호병이랑 남준 형이랑 저쪽 가자, 관아. 오케이, 그럼 나오기. 어, 종국이까지 해가지고. 왜, 왜 뭐가 늦어? 왜 이 묘한 기운 뭐야? 아니, 이거? 왜. 아니, 내가 관아 가고 싶은데. 너 관아 갈래? 너 관아에 가야 돼. 관아에 가야 돼. 이유 말해라. 아니 나 관아에 가야 돼. 이유. 나 딱 뒤지고 바로 나와서 아시 먹은 건데. 아 그래.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가자. 아 그래.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가자. 너. 아 이거 힌트 세 개 얻었는데 힌트 받고 가면 안 되냐? 아 힌트 맞아. 힌트 힌트. 빌려다 갈게. 그러면 형이. 도둑의 직업은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일이다. 근데 그건 나 포함이잖아요. 관상가, 화공, 그 다음에 무사. 도둑의 직업은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다. 네, 신분이 높다. 나는 야, 남준아. 에? 일로 와봐. 왜요? 내가, 이봐봐. 힌트를 받았는데 도둑의 직업은 익숙한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다는데 디테일하게 알려주세요, 이랬는데. 높은 사람들이야. 이거 높은 사람들이야. 익숙한 사람들 일하는 그래서 내가 너랑 암행어사를 피한 건데 태민이 무사잖아. 무사는 이제 자기 옛날에 무사가 더 높았을 거야. 그리고 암행어사가 네 잡으러 다니니까. 3명인 것 같아. 이거, 이거 보세요. 3명 같죠? 꽤 많이 일한다. 자가 사람들을 항상 그 만나러 다니고 만나긴 하지. 아예 그 수면 아니, 많이 이게 많이 수면 수면 그러니까 평민들 만나러 다니면서 그 마을에 대해 그걸 하잖아. 그리고 항상 이